오늘의 첫 번째 순서, 댓글 읽기.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죠. 별이님 잘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자전거 타는데요. 별이님 쓰는 물병이 어떤 제품인지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요?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요? 날집 물통입니다. 뭐 스펙 그런 건잘 모르겠고, 물이 1리터 들어가요.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해서 이 녀석을 굉장히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고, 보세요. 이렇게 기스가 많이 있죠? 겨울이 되면 여기다 따뜻한 물을 넣고 침낭 안에다가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자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고프로로 찍을 때 나오는 손은 언제쯤 안 나올까요? 크크크크. 사람마다 그 자신의 셀피 찍을 때 최적의 각도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을 때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항상 이 고프로를 쥐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쥐다 보니까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이 손가락 부분. 이 손가락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. 비치더라고요. 안 나오게 한번 노력해 볼게요. 나와도 근데 뭐 상관 있어요? 별로 상관없지 않나? 별이님 일본어 공부 좀 하시는 게 어때요? 저는 워홀 다녀와서 일본어는 꽤나 할줄 아는데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여행의 질도 확 달라지더라고요. 공감합니다.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영상 속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언어를 몰라도 그닥 불편하지가 않았어요. 그닥 불편하지가 않고 오히려 저는 언어를 모름으로 인해서 그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 속에서 굉장히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저도 전기자전거 유저인데요. 혹시 전기자전거 타고 혼자 다녀올 만한 섬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인천 쪽이면 더욱 좋고요. 영종도 좋습니다. 영종도에 별이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,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건다 똑같나 봐요.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회사 나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, 영혼 따로 몸 따로 시체놀이 하는데, 회사 다니면서 시체놀이가 오래되면 내 존재 자체를 잊게 돼서 힘든 것도 모르게 사람이 무뎌지거든요. 그것보다는 고뇌하고 자신을 느끼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화이팅입니다. 오케이. 다음은 우리 별이의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별이가 요즘 우리 별이를 보면서 역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돼요. 우리 별이가 살이 막 많이 찌니까 컨디션,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운동을 시키려고, 살이 찌면 일단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. 몸이 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. 운동을 시키려고 몸을 주물러주고 일부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힘을 낼수 있게 그렇게 계속했어요. 계속 산책을 시키고 혼산을 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시키고. 이런 거 먹을 걸줄 때도 일부러 좀 멀리 떨어뜨려서 걸어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이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이제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는데, 살이 빠지니까 놀라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제가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, 우리 별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폐수종이라는 거에 걸렸어요.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잘못 쉬는 그런 병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별이를 데리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근데 거짓말같이 이게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. 어제 한 3일 전부터. 3일 전부터 그게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물론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요. 새근새근 숨소리가 거칠고,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, 엄청나게 양호해졌어요, 애가. 엄청나게 양호해지고,
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일 했어요, 얘가. 그 정도였어요, 별이가. 그 정도였는데 계속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주물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신기하죠? 근데 또 웃긴 한 가지 웃긴 점은 낮에는 되게 얘가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. 낮에는 컨디션이 엄청 좋은데 밤이 되면 그렇더라고요. 밤이 되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얘가. 그리고 요즘은 별이가 쉬야 할때 다리를 안 듭니다. 다리 드는 게 귀찮은지 다리를 안 들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하더라고요. 강아지들이 새끼 때는 완전 멋모르잖아요. 멋모르다가 막 똥오줌 못 가리고 멋모르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하나둘 배우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년이 돼서는 정말 충직하고 한 명의 몫을 다하는 그런 멍멍이가 되다가 다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노쇠화되면서 이제 끝 무렵이 되면은 다시 애처럼 변하는 거예요, 같아. 애처럼. 그 어렸을 때그 철부지 모습 있죠.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. 나이를 많이 먹으면. 우리 별이가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녀석 옆을 떠나질 못해요. 내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, 별이가 가끔 가다가 경기를 해요.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갖고, 막 그래요. 근데 내가 그때 옆에서 이렇게 주물러주고, 막좀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, 아무래도 내가 없으면은, 불안한 거죠, 얘는. 찾았다. 사실 제가 오늘 댓글을 읽어드린 건 이분 때문이에요. 꽃순공주님. 별이님의 영상으로 매번 힐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서울에 20개월 된 딸내미 두고 내려온 기러기 아빠입니다. 답글로 이거 주시면 거부합니다. 다음 영상 만드실 때 댓글 이야기도 좀 넣어서 소통도 하시게요. 아름다운 바깥 세상으로 나가보자. 별이가 아주 기뻐하는군요. 굉장히 나가고 싶어? 별이를 탑승시키라. 이렇게 뒷다리부터 쏙 들어가. 그렇지. 안전벨트를 확인하라. 오늘은 별이랑 함께 단풍이 있는지 단풍 답사를 나가보죠. 지난번 오니까 없더라고요. 제가요? 예. 네. 제가? 예, 네, 휴가 휴무라고 요 옆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. 아, 예, 맞아요. 이름들이 하나같이 귀때기, 껍데기. 괜찮아? 좀만 참어. 경사가 좀 많이 졌지? 자, 됐어. 일단 먹방을 시작하자. 먹방 장소를,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. 코스모스 꽃이 활짝 폈네. 어디 사람만 좀 없는데면 좋겠다. 별이가 추울 것 같아서 좀 적당한 데 세워놓고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적당한 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 한강까지 와버렸습니다. 아씨, 배고픈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?
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. 아, 옆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구나. 우. 오늘의 도시락 스팟을 찾았다. 여기다, 여기.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다. 으쌰. 강이 보이는 곳.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별이가 상태가 좋아졌어요. 눈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아예 거의 막 바로 앞에 갔다 대도 못 보던 게 내 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죠? 신기하다. 제가 딱히 한 것도 없거든요. 그냥 운동시키고 뭐 주물러주고 토닥토닥토닥여주고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. 건강이. 이곳은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알아봅시다. 꽁초. 이건 내가 쓰는 건데. 인공 눈물인데 이거. 눈이 뻑뻑할 때 쓰는 거. 노끈. 그리고 딱 보기에는 되게 오늘 평화롭고 잔잔하고 그렇잖아요. 물이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흐르질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좋지가 않죠? 한 봉지만 후딱 줍고 가자. 플라스틱만 줍자, 플라스틱. 이건 뭐지? 이거는 커피 같은데? 사탕 봉지. 바카스 아니에요? 바카스. 바카스를 누가? 이건 화분. 화분입니다. 화분. 뭔가 식물을. 이거는 맛소금인데 치킨 먹을 때 그 맛소금. 여기 풍년이구나. 쓰레기가 이쪽에.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네.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라라 따라리라라. 끝. 오늘은 여기만 갈까 별이 갈까 갈까 별이. 별이가 되게 똘망똘망하고 힘이 넘쳐졌네.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회출한 거지 얘가?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. 가만. 바리를 파닥거리지 마. 그래 쏙 들어가. 그렇지. 딱 좋아, 딱 좋아. 딱 좋아, 딱 좋아. 좋아. 시원하니 좋지? 바람 세니까. 오늘은 우리 별이가 건강하고 씩씩함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. That is how it would begin. For summer is for falling. In love. 자전거가 달리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흔들흔들 거리잖아요. 그러면서 균형을 잡는 게 재밌나 봐요. 별이가 이렇게 자전거만 타면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지금 꽤 쌀쌀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움직여 페달이라도 밟잖아요.
근데 이 멍멍이 녀석은 가만히 바구니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추울 것도 같은데 안 춥나? 털옷을 입고 있어서 안 춥나? 나도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좋다, 멍멍아. 너를 어디다가 좀 넣어갖고 너를 좀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면 좋겠는데. 티코 같은 걸 하나 살까? 티코 같은 거, 조그마한 차, 100만원짜리 자동차. 이대로 가면 아쉬우니까 산책을 하고 가자. 아이, 깔끔하다 여기. 눈곱 빨아 넣어, 눈곱 하나. In love. 강샘철물. 강샘철물. 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아유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. 보면은 뭐 어지간한 거 뭐 다 아시시죠 뭐. 네.